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5일 여러분들과 이 흥구석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바로 전 고점인 17,000원대 이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부담스러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만큼 주가가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되고 전 고점인 이 17,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흥구석유, 여러분들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리아가 이란 영사관 폭격을 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불안감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제로 국제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흥구석유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재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목표가를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이 이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목표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앞으로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와주고 국제유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를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흥구석유 4월 2일 10시 주가 눌리는 시점에 기사 나오고 주가 반등 이후 눌리는 시점에 이미 11,000원 이하의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 17,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인 이 목표가 17,000원까지 도달한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 17,000원보다 밑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 지금부터는 이렇게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 전고점 뚫어주고 난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란에서 보복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복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보복이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부분, 아무래도 전고점에 대한 저항,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8시 반부터 켜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어제장 끝나고부터 오늘까지 어떤 기사가 새로 나왔는지, 지금 국제유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흥구석유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도 하시고요. 이 흥구석유 매일같이 어떤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들에 대해서, 그리고 터진이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전고점인 17,000원을 뚫었을 때 시장 분위기와 거래 대금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지, 우선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시점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흥구석유라고 흥구석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흥구석유에 대해서 이번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전망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달에 터질 공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시 터지고 나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전망과 재료들을 확인하면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량들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이 없다는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흥구석유에 대한 대응 방안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흥구석유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시면서 이 보고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 무조건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 뭐 얼마까지 갈 거다, 몇백 프로 올라갈 거다, 이런 말 절대 못 드립니다. 다만 이 17,000원, 전 고점을 뚫어 주었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시점인지, 앞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선 매도하고 눌림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 이 흥구석유 하나만 가지고 대응이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 제가 장전 8시 54분에 265분에게 모두 알려드렸고요.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도 장중에 HB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9시부터는, 8시 반부터는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제가 시가매수 단타 종목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중앙에너비스는 지금도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내일 갭 상승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올해 들어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대형,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13,000%에 달하는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보율,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 이후 눌림 구간에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 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